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저의 책을 좀 사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간단하게 좀볼게 있는데 뭐냐면, 잠시만요. 캡처를 하나 하고, 예. 한 번에 안 들어가죠. 이렇게 배치를 좀 할게요. 자, 요런 책들이 있어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책인데, 오래전부터 마인크래프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들을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최근에 나온 요 책. 요 책이 지금 문제죠. 거의 안 팔리고 있거든요. 이 책이 문제입니다, 이 책. 여기 원래 첫 번째 요 책은 전구가 하나잖아요. 정말 처음 코딩을 시작하는 어린 친구들이든, 뭐, 나이가 있어도 컴퓨터나 코딩에 너무 거리감이 있는 상태로 살아온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 개념 부분을 나름대로 설명하고 아주 핵심적인 요약을 잘 꾸겨 넣었다. 최소한의 페이지 수에 많은 양을 잘 넣었다고 생각되는데, 개념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전구 하나짜리의 작은 전구가 달려있는 책이 쭉 시리즈로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당장은 대형 건축이라는 이 책으로 충분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나올 책들은 모르겠어요. 예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확장적으로 나오는 책이 전구 두 개짜리인데, 얘는 이제 코딩 수준이 아니고 프로그래밍을 다룬다. 어른들이 하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을 마인크래프트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책인데, 좀 이거는 너무 과하게 너무 멀리 가가지고, 그리고 언어 자체도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어서 사용자가 없다는 거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예, 납득이 가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요 책이 좀 팔려야지 되고요. 요 책이 팔려야 다음 책이 나오거든요. 다음 책이 뭐냐면, 전구 두 개짜리, 똑같이 두 개짜리인데, 파이썬이에요, 파이썬. 파이썬 프로그래밍. 난이도나 수준이 요 위에 책만큼은 아니고요. 살짝 마이너스 전구 하나 정도, 마이너스 전구 붙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쉬운, 레벨이 낮은. 파이썬으로 랩뷰를 따라간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 수학적인 모든 베이스가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가는 건 너무 어려운 얘기고요. 파이썬의 약간 편하게 접근을 할수 있는 부분, 교육용으로도 쓸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대중화가 돼 있다는 부분, 어디서든 많이 쓰이고 있다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마인크래프트를 통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수 있게 좀 편하게 접근하는 부분이고요. 이 책이 지금 준비되고 작성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책이 너무 안 팔리다 보니까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책을 만들 때 그냥 아무도 안 봐도 나는 이책다 만들 거야 이러면 안 되거든요. 책도 분명히 지구의 자원을 소비하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인데, 사람들이 안 본다? 필요 없는 책이다? 그런데 굳이 막 책을 만들어낸다? 인쇄해낸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최소한 앞에 나온 책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호응, 어느 정도의 판매량이 나와야지 다음 책을 만드는,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규칙,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이 책이 팔려야 이 책이 나온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오면 이 책과 랩뷰와 파이썬을 합쳐서 전구 3개짜리 AI가 나오는 거죠. 전구 3개. 그리고 또 이어서 메타버스도 나오고요. 요
정도까지 나와야지 이제 시리즈가 전체 이제 윤곽이 나오고 세세하게 또 작은 전구 하나짜리, 전구 두 개짜리 쭉 나올 텐데 파이썬도 원래는 자바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바의 그 인기 뭐 이런 게 파이썬에 뒤처진 이유 그리고 파이썬이 훨씬 더 많이 확장될 거라는 그런 뭐 상황에 맞춰서 자바를 안 하고 당장은 파이썬을 하는데 언젠가 자바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파이썬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한 프로그램 개발자로 된다 뭐 이렇게 보장할 순 없는데 그래도 뭐 인간의 언어 중에 영어를 하면 세계 어디를 가도 대화가 어느 정도 되듯이 아, 컴퓨터 영역에서도 파이썬을 하면 다른 언어들도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개념적인 거, 이론적인 거, 대화에 필요한 상식들도 파이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파이썬을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지금 말했듯이 요 책에 대한 거잖아요. 요 책이 지금 대형 건축이에요. 대형 건축. 대형 건축인데 사실은 대형 건축을 다루지만 실질적으로는 객체와 객체, 오브젝트와 엔터티, 뭐 오브젝트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개념을 더 핵심적으로 넣어 놓긴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대형 건축입니다. 대형 건축. 그래서 그냥 뭐 말로만 책좀 사주세요.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땀 흘려서 노력한 결과를 대형 건축이라는 결과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을 좀 만들어봤어요. 말. 이거 자바 에디션만 가능하죠. 이 정도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훨씬 더 크게 할수 있는데 오버월드에서 해야지 좀더 이쁘게 건축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지점부터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종아리 아래쪽 발목 부분, 발 부분은 땅에 좀 들어갔어. 배나 전체적인 윤곽은 아주 유선형에 가까운 근육이 살아 숨쉬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오긴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꼬리도 이게 이 말이 아메리칸 홀스, 예. 인디언들이 타고 다니던 미국 포함해서 캐나다, 멕시코 이쪽에 아메리칸 대륙에서 살고 있었던 그 말의 예, 그 모습이라 좀더 거대하고 꼬리도 길고 상당히 멋있습니다. 멋있는 종이죠. 자, 이렇게 쭉 말을 봤고요. 말 내부로 들어가고 싶은데 뭐 시간 관계상 베드락 에디션, 뭐 에듀케이션 에디션 이쪽에서는 구현이 상당히 어려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자바 에디션만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바 에디션이 마이그레이션을 얼마 전에 다 끝마친 상태 또는 끝마치고 있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속도 면에서. 그래서 더더욱 대형 건축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지 않았나. 특히나 Y축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대형 건축 아주 좋죠. 그리고 옆에 쬐그맣게 인간의 두개골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뭐 가벼운 마음으로 만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크죠. 저의 이 노력을 조금이라도 좋게 봐주셨다면 대형 건축책 마인크래프트로 배우는 코딩 대형 건축 이 책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